Ujungkayang panidhaya parimukhang sating upadhepetva. So sato asa sati sato. 전도 스님 말씀을 들으면서 제 경험상 왜 스님께서 저런 말씀을 하시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제가 지금은 그 전에 했던 방식대로 한다면 어떤 한 가지에 집중했을 때 글쎄요 제 처음부터 수행이 그래서 그런지 방향이 저도 모르게 그 입바사나로 입바사나 하지 않는 입바사나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 경험상으로 봤을 때 한 가지 집중했을 때 그때는 이미 그 대상이 사라지고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시작할 때 만약에 뭐 배 불은 꺼지 아니면 호흡의 그 느낌을 대상으로 삼았을 때 그걸 뭐 이제 시간에 관계없이 금방 바로 대상은 사라지고 그 아는 마음 쪽으로 가서 아는 마음만 분명한 상태가 되는데 그때 처음은 분명히 그 한 가지 대상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면 자연히 그 아는 마음 쪽으로 자연적으로 마음이 가서 이게 분명함이 더 드러나는데 왜 스님께서는 그걸 집중하면 그 매너리 맞으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그러니까 제가 했던 방법이 그러면은 그 대상에 매몰되지 않는 그 그냥 아는 쪽으로 그 대상이 바뀌어서 그렇게 분명했던 거. 난 분명히 대상에 하나에 집중해서 아는 마음 쪽으로 분명해지던데 그럴 땐 더 분명해지던데 매몰이 아닌데 그렇게 스님은 정확히 입바사나를 했어요. 그렇죠. 정확히 했는데 제가 집중했던 건가? 아니면 스님 말씀하신 대로 입바사나 아닌 입바사나를 했기 때문에 대상을 바꾸어서 했기 때문에 그 매너리에 빠지지 않게 아무것도 모르는 그 깊은 그 자나가 아니라 분명함이 더 드러나는 그것이 대상이 돼서 그래요. 그랬는데 왜 매너리라고 설명을 하시지? 근데 우리가 대부분 다 대상에 처음에 대상을 하나 잡고 시작을 하면은 자연적으로 다 아는 쪽으로 오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경험을 해서. 이게 스님은 처음에 대상을 그렇게 잡고 시작을 했지만, 그게 예를 들면 배에 일어난 꺼짐이 대상으로 해서 좌선을 했는데 이게 사라졌단 말이에요. 배에 일어난 꺼짐이. 근데 스님은 그건 사라지고 아는 마음이 대상 바로 둔 거예요. 이게 차가 없어요. 이게 대상이 된 거예요. 사실은 입바사나라는 거는 사태가 있다면 대상을 항상 함께 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이게 몸이 사라졌다고 하면은 몸이 대상인 줄만 알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게 아니고 몸을 알아차리는 마음이 대상이란 말이에요. 이 알아차리는 마음이 공간성인데 어디가 도망가고 어디가 없어지겠어. 오히려 사띠는 처음에 예를 들면 빠냐띠를 대상으로 하면 빠냐띠가 굉장히 거칠잖아요. 빠냐띠를 거친다고 그러거든요. 거친 대상으로 했는데 이게 점점 사띠가 개발이 되면서 사띠를 하면서 아까 사띠한테 당하면은 뭐야 부딪히면은 새로운 차원이 그 우패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아는 것이 생겨서 그것이 아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느낌, 맨 느낌 그것이 바로 이제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 자체가 그러니까 스님은 맨눈에 빠져본 적이 없기 때문에 모르지. 그래서 저는 스님이 말씀하시는 그 대상에 빠지는 그런 사마타적인 집중 이제 그걸 이제 엄청 스님은 이제 그 척파하는 뜻에서 자꾸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 경험으로는 대상에 빠질 일이 없는데 빠지고 싶어도 빠질 수가 없었는데 그런 이제 제가 이제 그런 관념적인 사마타 수행을 안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진짜 그거를 하면은 그렇게 그 대상에 집중할수록 매너리에 빠지는가 저는 경험을 안 해봐서. 근데 지금 스님이 얘기하는 거는 굉장히 지나와서 한 얘기예요. 그 집중하는 그 사마타적인 것에서는 이 길이 아니고
집중을 하면 리미터가 뜨는 일을 시키기 때문에 전혀 거기서부터 완전히 달라져 버리는데 스님 말하는 것은 이것도 아니고 이만큼 더 와서 얘기이기 때문에 그걸 모른다는 거죠. 그쪽 길은 리미터로 띄우고 뭘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하는 그런 길이요. 여기는 리미터는 전혀 사태의 대상이 아니잖아요. 저는 그래서 어떤 집중하는 한 가지 집중하는 사람의 그 말도 안 들어봤고 우리 수행자들한테도 그런 계기적인 그런 집중하는 수행처를 여러 번 다녀왔다 그래도 그 과정에 대해서는 뭐 개인적으로 얘기를 안 해봐서 못 들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 집중을 해가지고 뭐 님이 따를 뜯다는 말도 듣기는 하는데 어쨌든 집중을 해서 그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 진짜 깜깜한 상태 그거를 집중을 하는 수행을 해도 그런 쪽으로 빠졌다는 말을 못 들어봐서 알려드릴게요. 입버스나무에서 그런 매눈에 빠지게 말하는 법은 없어요. 어떤 경우냐면 지금 자선을 했어요. 자선을 했는데 이제 인터뷰를 시켜보면 알아요. 아무것도 안 일어나고 아무것도 모른다는 게 없다라는 거 하는 사람이 외눈에 빠진 거야. 그 사람 많이 있죠. 그래 봐서 알잖아. 그게 인터뷰한 사람 있잖아. 아무것도 일어나는 것도 없고 어? 뭐 대상도 모르고 없고 아무것도 모른다. 일어나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편안하게만 하다는 거예요. 그거는 싹띠가 없다는 소리 아니에요? 대상을 하나라도 아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싹띠 있을 때는 대상이 반드시 있다고 그랬잖아요. 당연히 없죠. 그러니까 그거는 싹띠를 없어서 그런 것이지 하나에 집중해서 그런 그런 것도 하나의 맨눈에 빠진 거나 다름없다 이 말이에요. 아는 것이 안 생기기 때문에 아는 것이 알면 항상 싹띠는 그 하면서 아는 것이 생기도록 하면서 깨어나게 하기 때문에 깨어남이 없는 것이 맨눈에 빠진다 이 말이에요. 깨어나면은 반드시 거기에 아닌 것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깨어나면 있기 때문에 그 깨어남 없으면 그것이 매눈에 빠졌다고도 할 수도 있어. 깜깜하다. 그래서 사띠 없음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 사띠가 약하다, 뭐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대상 잡을 줄도 모른다, 이렇게 해서 할 수도 있고, 여기서는 그런 표현이. 그러면 그걸 싹띠 없음이라고 표현을 하셔야지 그거를 집중해서 그게 깜깜하다고 말씀을 하시면은 일단은 마음가짐은 집중이거든. 응? 마음가짐 살펴봤어요? 저는 그래서 그게 이해가 안 생겼다는 걸 마음가짐부터 잘못됐어요. 저 그게 그러니까 그게 이해가 안 생기는 차원하고 처음에는 이제 집중을 하나를 잡아서 집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아는 마음 쪽으로 와서 분명함이 더 드러나고 깜깜한 상태가 아닌데도 그 체험하고 그런 그 체험치 그런 경험을 경험하고 있으면서도 이해가 안 생겼다는 오케이, 게 저는 오케이. 제일 큰 저의 그 어떤 그거였거든요. 지금 우리 돈 선생님이 인터뷰 굉장히 좋아요. 왜냐면 다른 사람들이 이런 말을 못하고 못해서도 못하거든요. 알지 못해서. 근데 이렇게 해주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진짜 벚보시하는 거예요. 이런 것도 매뉴얼에 빠졌고 뭐하다 없다 막 다양하게 지금 스님이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래서 제가 스님께 그 큰 그 티칭의 그 이익을 얻은 부분에서는 경험하고 있으면서도 이해가 안 생겼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그 길었고 그걸 깨준 게 이제 스님의 그런 어떤 그 보는 마음 쪽, 그 깨어나는 쪽, 또 가볍게 드는 쪽 그런 쪽을 이제 계속 본문을 들었기 때문에 그걸 점검할 수가 있었거든요. 아 분명함이 있는데 왜 이해는 안 생기는가? 저는 그게 제일 큰 그거였거든요. 그래서 그 이제 예. 그 체험은 되는데 아는 이해하는 것이 안 생긴다는 것에서는 매눈에 빠졌다고는 안 해요. 근데 이제 정말로 진짜 매눈에 빠진 건 이해가 전혀 없는 거. 그 모아를 말하거든. 모아야 다른 말이 매눈에 빠졌다는 것이요. 깨어있지 않음. 명이 안 되잖아, 명. 명에서 무가 붙어서 무명이 돼버리잖아. 무명이 매눈에 빠졌다는 것이요. 그건 지혜 없음, 이런 뜻이잖아요. 밝음이 없음. 견해가 바뀌지 않음.
그런 거예요. 그냥 유신견, 유아견, 잘못된 사견, 잘못 보낸 견해가 그대로 남아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게 재범무화가 안 돼요. 그게 이제 이게 티칭의 길을 이제 따르지 않으면은 그 이해가 안 생긴다는 걸 분명히 알았고, 이제 그런 보는 법을 바꾸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이해가 조금씩 쌓인다는 거를 제가 이제 직접적으로 느꼈기 때문에 그 분명함과 그 이해는 또 다른 차원이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는 그 분명함까지도 이해의 차원으로 이제 말을 하기 때문에 그게 매치가 되는데 이거 이제 아니었을 경우, 아니었을 때그 전에 그 분명함이, 무식의 분명함이 있는데 왜 이해가 안 생기는가? 그런 개에 대해서 이제 헤맬 때 스님의 그 어떤 그 우리가 가져야 되는 보는 법, 거기서 이제 이해가 증장이 되더라.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오늘 인터뷰 잘했어요. 그래서 이제 보는 법이 잘못된 것도 그것도 매너에 빠졌다고 할수 있어요. 그 사견으로 보고 유신견으로 보고 유아견으로 보고 그러기 때문에 이게 여기라고 해서 매너를 얘기를 안할 수도 없는 거예요. 내가 이해 문제지. 응? 근데 이제 사마타하고 여기 위파사나하고는 전혀 다른 길은 그쪽에는 니미타를 띄우고 하는 그런 방법들 있잖아요. 막. 여기는 그게 아니고 지혜가 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아는 것을 얘기를 안 하면 이제 이게 그게 맨눈에 빠진 거라고도 볼 수도 있어요. 이건 자꾸 지혜를 내게는 것을 끼어내기 위해서 거기서 알도록 그 이치를 알도록 이렇게 자꾸 도모해주고 안내해주고 이끌어주는 일이죠. 봐요. 그 매너리라는 말 자체도 듣는 순간에 이제 스님께서는 그 뒤에 말씀을 해주시니까 그 이해가 안 생기는 거를 매너 쪽으로 오케이, 그렇게도 되죠. 처음 딱 매너를 들었을 때, 어? 난 매너 아닌데 그때 이제 그 경험으로 분명함이 있었는데 왜 그걸 매너리라고 인터뷰 하라고. 하실지 이제 그 매너를 듣자마자 난 매너 아니었어. 수행자들이 인터뷰를 안 해놓고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응?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면 어떡해요? 예, 하라고, 모르면 다. 단어 하나에서도 벌써 이렇게 듣자마자 난 매너 아니었어. 근데 그런 그걸 왜 매너라고 표현하셨지? 그때는 분명함이 분명했는데, 근데 스님께서 지금 그래요. 매너는 이해의 차원에서 하는 매너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낱말이라는 게 듣자마자 자기 벌써 그 어떤 정해놓은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책으로만 하지 말고 용어적으로만 하지 말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이해 문제가 가장 그래서 우리가 이 용어도 동의어 반의어를 다 알아야 돼. 그 의미 이 용어가 가지고 있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까지도 다 알고 그 동의어 반의어를 많이 알아야 돼요. 그이 수행하면서 그것도 다 알게 해주거든요. 이거는 이 수행이라는 거는 특히 그 티칭하거나 법문을 티칭을 할 때는 이런 것조차도 알지 못하면은 그 이해를 도모시키는 데좀 어려움도 있죠. 그래서 동의어 반의어도 많이 알아야 됩니다. 그 단어나 용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까지도.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빨리어를 아는 사람들이 아주 좀 명석하죠. 우리 아카사토 스님이 그런 게, 그런 재능이 좀 들어있습니다. 나는 그냥, 원래 이제 체험으로만, 그, 프랙티스로만, 그걸로만 이해를 한 그런 사람이라면, 아카사토 스님은 그런 빨리어적인 그런 깊이 들어있는 의미까지도 끌어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렇게 법문도 해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해하기는 더 쉽게도, 왜냐면, 여러분들은 너무 책에 나온 걸 좋아해가지고, 책에 나와 있는 그런 쪽에 의미를 좀 섞어서 해주면 더 좋아해. 근데 이제 프랙티스로 해서 이해된 거는 헌소리 또 하고, 헌소리 또 하고,